안녕하세요. 문태환 프로입니다. 제가 오늘 준비해온 레슨은 송곳 같은 아이언샷입니다. 이 골프라는 스포츠는 뭐 실수를 안 하면 가장 좋겠죠. 근데 사람이 하는 스포츠인지라 무조건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. 저도 마찬가지고 타 프로들도 마찬가지예요. 그러면 이렇게 실수를 했었을 때 그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어떤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. 바로 송곳 같은 아이언샷인데요. 뭐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. 강소연 MC님, 혹시 네. 첫 버디를 기억하고 계신가요? 네, 첫 버디는 되게 네. 어렵게 파3에서 했던 것 같아요. 파3에서. 네. 제가 지금 이걸 여쭤본 이유가 지금 강소연 MC뿐만 아니라 이 골프를 처음 시작하고 라운드를 돌면서 첫 버디를 경험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파3에서 경험을 합니다. 왜냐면은 파5나 파4는 뭐 티샷도 잘 쳐야 하고 세컨샷도 잘 쳐야 하고 뭐 파5 같은 경우에는 서드샷도 잘 쳐야 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훨씬 더 쉽지가 않죠. 하지만 이 파3 같은 경우에는 아이언샷만 잘 한다고 하면 훨씬 더 버디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회의 홀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언샷, 송곳 같은 아이언샷을 친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버디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렇게 질문을 하면,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퍼터를 엄청 못해서 아이언샷이 필요가 없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이 퍼터를 잘 못하기 이전에 어프로치를 잘 하는지 여쭤봐요. 왜냐하면 어프로치를 핀 옆에 갖다 붙인다고 하면 뭐 쉽게 퍼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이 아이언샷을 잘하는지 여쭤봅니다. 왜냐하면 이 아이언샷으로 그린에 붙인다고 하면 우리는 온이 됐기 때문에 어프로치를 할 필요가 없어요. 그리고 뭐 제주도 온이라고 하면 3퍼 4퍼를 할 수가 있지만 이 송곳 같은 아이언샷을 친다고 하면 이 2퍼팅 안으로 다 끝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언샷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 레슨을 들으신다고 하면 훨씬 더 아이언의 정확도는 좋아지실 수 있을 거예요. 일단 이 송곳 같은 아이언샷에 앞서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우는 스윙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. 우리는 맨 처음에 똑딱이부터 시작을 해서 하프 스윙을 하고 풀 스윙을 배웁니다. 이 풀 스윙을 배우면 그 다음에는 뭐 드라이버, 유틸, 우드, 아이언 이렇게 풀 스윙을 배우죠. 한번 풀 스윙을 한번 보여드려볼게요. 네, 이렇게 풀스윙을 했는데요. 뭐 당연히 이 풀스윙이라고 하면 드라이버도 형용이 가능하고 우드, 유틸, 아이언까지 다 이 풀스윙이 가능합니다. 이게 기본적인 스윙이 풀스윙인데요. 당연히 굉장히 좋은 스윙이에요. 근데 이 풀스윙은 스윙에 대한 모션이 굉장히 크고 이 공을 일관성 있게 보낼 수 있지만 감각적인 측면이 조금 떨어집니다.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연습을 하는 공간은 지금 이렇게 평지에 있고 공도 내가 치기 좋은 곳에 이렇게 잘 냅둘 수가 있어요. 하지만 라운드를 갔었을 때는 이 평지랑 비슷해 보이는 것도 자세히 보면은 라이가 있고 정상적으로 풀스윙 하기가 쉽지 않은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해드리는 이 전체적인 아이언샷, 송곳 같은 아이언샷에서는 풀스윙은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이 아이언을 치면서 대표적으로 하는 실수가 있는데요.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나는 8번을 치던 7번을 치던 6번을 치던 5번을 치던 거리가 다 똑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레슨을 들으면서 맞아 난 그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. 혹시 공감하시나요? 네, 갑자기 너무 네. 큰 웃음이 나왔어요. 네, 이게 이제 아이언이 길어질수록 정확한 임팩트가 필요한데 이 정확한 임팩트를 하지 못하면 이제 클럽이 길어질수록 스윗스팟이 작아지기 때문에 거리가 똑같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임팩트에 대한 제가 레슨을 준비했는데 그건 조금 더 뒤로 미루겠습니다. 그리고 이 요즘에는 롱아이언,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요즘에는 여성 초보용 클럽은 6번 아이언 자체도 나오지가 않더라고요. 한 맞아요. 7번 아이언까지 나오고 6번부터는 네. 유틸리티로 대체가 되더라고요. 근데 이제 선수들은 최대한 이제 임팩트를 좋은 선수들은 롱아이언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. 혹시 강소연 씨님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?
글쎄요, 제가 그걸 네. 알게 된다면 네. 손목 같은 아이언샷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. 기대해 봅니다. 맞습니다.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클럽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롱아이언이 되면 될수록 정확한 임팩트를 해야 하는데 이 롱아이언이 될수록 임팩트가 되지 않다 보니까 거리를 보내기 위해서 유틸리티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아요. 하지만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롱아이언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. 그 이유는 이 아이언으로 쳤었을 때 공에 대한 컨택이 좋아지면 스핀 양도 훨씬 더 많아지고 공을 컨트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레슨도 어떻게 보면 롱아이언을 사용할 수 있는 레슨이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방향성이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. 파3라고 하면 분명히 드라이버보다 뭐 파3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이 드라이버보다 훨씬 더 뭔가 거리가 적게 나가면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훨씬 덜 벗어나야 하는데 온그린은 뭐 시키지 못할지언정 뭐 해저드에 빠지거나 아니면 뭐 언덕에 올라가거나 방향성에 대한 일관성이 없습니다. 이건 좀 방향에 대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드리면 첫 번째 임팩트에 대한 느낌이에요. 그 임팩트에 대한 연습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일단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풀스윙이에요. 풀스윙. 제가 처음에 배제한다고 한 풀스윙이었는데요. 이거랑 비교해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지금은 굉장히 잘 맞았습니다. 풀스윙으로 스윙을 했었을 때 170m 정도의 거리가 나갔습니다. 그리고 임팩트에 대한 연습을 할 건데 제가 한번 연습해야 되는 최종 느낌을 먼저 보여드리면 뭔가 굉장히 간결해졌는데요. 네, 스윙이 굉장히 작아졌습니다. 네. 근데 뭐 스윙이 작아진 거 치고는 10m 정도밖에 거리가 덜 나가지가 않았는데요. 스윙이 작아진 거는 물론이고 어떤 점을 좀 다르게 했냐면 원래 어드레스 하던 스윙에 대해서 올라왔을 때 이게 100%의 스윙이라고 하면 한 70% 정도의 스윙을 했습니다. 그리고 다운 스윙에서 이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서 뭔가 스윙을 하려고 휘두르는 느낌이 아닌 치고 나서 바로 정지하는 느낌으로 스윙을 했어요. 그렇게 되니까 전체적인 힘이 고루 분배되는 게 아니라 순간적인 스피드가 빨라지면서 공에 대한 임팩트는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. 그래서 뭐 스윙의 스피드를 더 늘리지 않고 스윙이 더 작아졌는데도 10m에 대한 거리 손실밖에 나지는 않았어요. 이걸 조금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연습 방법입니다. 어드레스를 하고 그립의 압력을 굉장히 많이 풀어주는 거예요. 너덜너덜하게 잡아주시고요. 당연히 뭔가 그립이 놀 정도로 잡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. 손목에 힘이 빠질 정도로 이렇게 그립을 잡아주시고 어드레스를 하고 백스윙 탑을 70%만 올려줍니다. 그리고 다운스윙 내려올 때 그립을 쥐어주는 듯한 느낌으로 임팩을 한다고 하면 손에 힘이 들어가고 손목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스윙이 끝까지 넘어가지 않습니다. 한번 보여드려볼까요? 어드레스를 하고 손에 힘을 빼고 70% 정도 스윙이 올라가서 네 쥐면서 다운스윙이 내려왔습니다. 그러니까 임팩트에 대한 느낌이 강해지면서 지금 165m라는 비거리가 나왔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연습을 하신다고 하면서 또 오류가 나는 것들을 설명을 해드려야죠. 이 스윙을 할 때 이 다운스윙 때 그립을 강하게 잡으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 전체적인 몸의 경직이 일어나면서 어드레스하고 내려오면서 전체적인 몸에 힘을 다 주는 분들이 있어요. 이렇게 하면 공에 대한 컨택이 되는 게 아니라 몸이 힘을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클럽 헤드는 스피드가 빨라지지 않습니다. 제가 어드레스를 하고 백스윙 올라왔을 때 힘이 빠진 상태에서 다운스윙이 내려올 때 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운스윙 때 그 그립을 쥐는 힘으로써 클럽 헤드가 순간적인 가속도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. 근데 그립을 쥐지 않고 온몸에 힘이 들어간다고 하면 오히려 이 클럽의 헤드 스피드는 더 낮아지기 때문에 이 임팩트에 대한 느낌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. 근데 이 레슨이 진짜 좋은 네. 게요. 네. 레슨을 현장에서 많이 하다 보면 백스윙만 잘 들고 그냥 놔두면 알아서 잘 맞고 네.
알아서 멀리 간다고 생각하시는 맞아요. 분들이 있어요. 네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실제로 프로들이 이렇게 치면서 손에 힘 많이 안 빼거든요. 오히려 더 이렇게 잡기도 맞아요. 하고.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지금 이 레슨은 좀 많이들 보고 따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송경서 프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수들마다 아까 그립의 압력이 12맥스라고 했을 때 뭐 10으로 잡는 선수들도 있고 5로 잡는 선수들도 있고 오히려 굉장히 좀 연하게 잡는 선수들도 있어요. 그래서 이 연습에 대한 느낌이 뭐 손목에 대한 느낌이 편하게 잡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라 그렇게 했었을 때 임팩트에 대한 느낌을 알고 헤드에 대한 컨택하는 느낌을 알게 된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자기 스타일대로 뭔가 대입을 하면 되겠죠. 이 느낌을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아이언은 뭐 5번이면 5번, 뭐 4번이면 4번 조금 더 정확한 컨택이 일어나면서 클럽별로 거리가 조금씩 늘을 수 있을 겁니다. 그러면 두 번째로 실수는 일관성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. 그러면 그 일관성을 잡기 위한 레슨을 제가 해드려야겠는데 이 풀스윙이랑 좀 비교를 해볼 겁니다. 이 풀스윙은 전체적인 어드레스를 하면서 아까 홍진주 프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손목에 코킹이 되면서 백스윙 탑까지 일어나고 다운스윙에서 이게 끌고 내려오면서 풀러지면서 던져지는 이 풀스윙의 형태예요. 근데 이 스윙을 했었을 때 손목에 콕이 일어나면 이 클럽의 헤드가 어쩔 수 없이 열리고 닫히고에 대한 느낌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 뭐 이 연습을 엄청나게 많이 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을 잘 맞출 수가 있겠지만 숙련되지 않은 분들은 연습장에서는 괜찮은데 실제로 필드에서는 정확하게 칠 수가 없을 겁니다.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습장에서는 이렇게 평지에 제일 좋은 데 공이 놓여 있지만 필드에서는 뭔가 평지 같아도 라이가 있거든요. 그래서 스윙이 조금 작아져야 하는데 오늘은 이거가 엄청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. 스윙의 면을 생각하라인데요. 어드레스를 하면 클럽 페이스에 대한 이 면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클럽 페이스에 연결된 샤프트에 대한 면이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어드레스를 했었을 때 이렇게 팔뚝까지 하나의 면이 형성이 됩니다. 느낌 자체가 뭐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거나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면이 형성이 될 거예요. 그리고 이 다운스윙, 이 어드레스 했었을 때 이 몸을 봐도 이 왼쪽 허벅지와 몸통에 대한 면이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어드레스를 했을 때 이 왼쪽에 벽이 있다고 상상을 하면 이 왼쪽에 이 바를 한번 준비해 주시면 뿅 하고, 그렇죠. 이렇게 뿅 하고 나올 거예요. 근데 풀스윙이라고 하면 백스윙이 올라왔을 때 허벅지 앞쪽까지 그대로 와 손목 콕을 하고 스윙이 이루어질 겁니다. 그럼 그대로 다운스윙이 내려오면 이렇게 하체가 먼저 닿고 골반, 상체, 그리고 손이 끌고 내려와지면서 이렇게 공을 칠 거예요.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면을 생각한다고 하면 어드레스 했을 때 클럽 페이스의 면, 이 샤프트의 면, 그리고 몸통의 면이 하나의 면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. 그게 같이 올라와서 다운스윙 때 같이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나눠지지 않고 한 번에 이 벽에 딱 맞춰지는 선에 스윙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이건 뭘 뜻하냐면 클럽의 헤드가 열리고 닫히고에 대한 느낌이 변동폭이 적어진다는 거예요. 그러면 나에 대한 공의 방향성과 공에 대한 컨택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일관성 있고 방향이 확보된 아이언샷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한번 쳐볼까요? 풀스윙을 한번 해볼게요. 좀 과도하게 스윙을 좀 크게 해보겠습니다. 이건 풀스윙이에요. 일단 손목을 많이 쓰려고 하니까 굉장히 거리가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.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7번 아이언인데 거리가 많이 나가는 것도 미스샷입니다, 여러분. 네. 자, 제 7번 아이언 정도가 한 160m 정도가 보니까 어드레스 했을 때 클럽 페이스와 샤프트와 팔뚝의 면 그리고 이 몇 표의 면까지 생각을 해서 같이 돌아서 같이 오는 이미지. 같이, 같이. 스윙이 끝까지, 풀스윙까지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공을 칠 때 당연히 컨택 연습은 따로 해줘야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느낌 있잖아요. 그거를 연습해주시고 지금 처음 어드레스 했었을 때 이 면 같이 스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면에 대한 이미지가 좀 상상이 잘 안 되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 그냥 빨간 선을 쳐서 설명을 드렸지만 그냥 공을 치지 않고 클럽에 대한 느낌을 어드레스를 하고 전체적인 느낌이 진짜 왼쪽 벽에 대고 연습을 하셔도 되거든요. 같이 되는 거, 동시에 나눠지는 게 아니라 올라와서 같이 그렇게 상상을 하고 공을 친다고 하면 공의 방향성까지 잡을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원 포인트는 클럽과
속과 몸이 같이 회전을 한다입니다.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로 풀 스윙에 대한 느낌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. 뭐 상황에 따른 스윙을 해야 하는데 풀 스윙은 뭔가 거리를 보내는 거지 어떤 그 108mm 되는 홀에 정확하게 뭔가 치는 느낌 이미지는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 풀 스윙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스윙을 했었을 때에 대한 이 코킹을 하면서 면을 흐트러뜨리는 스윙보다는 어드레스 했었을 때 클럽 헤드, 샤프트, 팔뚝, 몸통까지 면이 같이 올라가서 같이 내려오는 느낌. 여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임팩 연습까지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의 아이언샷은 훨씬 송곳 같아질 수 있습니다.